10만 2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의 테마는 무역전쟁 패션 슬래시 의류 캐릭터 상품 양자암호 통신 반일 진드기 마스크 이가 있습니다. 쌍방울, 은는 TECN코로부터 2008년 분할기 일로 하여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분할 신설회사로 섬유류, 내의류 및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제조업으로는 국내의 재단 수주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도소매업으로는 내의류를 주력 중심으로 국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패션 브랜드 개념이 전무하던 1987년 자체 브랜드인 트라이를 런칭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내 내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음.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5월 주 TECN코의 내의류 및 의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섬유류, 내의류,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중국 길림의 길림 드라이 방지기환공사 외두 개의 현지 생산법인과 중국 북경과 상해 심양의 판매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대시 자체 브랜드로 트라이를 보유. 세계 최초로 200수 및 200열수 내의를 생산하였으며 원스톱 패밀리 언더웨어 쇼핑몰인 트라이 오렌지 유통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언더웨어의 마트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사우디, 쿠웨이트 등지로 언더웨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트라이 언더웨어와 마스크 판매 부진으로 매출은 전년 수준 유지. 대시 유연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금융 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손실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해외 및 온라인 브랜드 난립에 따른 경쟁 심화, 마스크의 수요 증가세 둔화 등에도 동남아, 중동 등의 언더웨어 수출 증가, 마트의 언더웨어 판매 증가세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쌍방울의 시가총액은 12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쌍방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33위입니다. 쌍방울의 상장 주식수는 2억 6259만 2129주입니다. 쌍방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쌍방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8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4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4억 원, 마이너스 161억 원, 마이너스 186억 원입니다. 쌍방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29%이고 유보율은 58.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8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쌍방울의 종가는 475원이며 주가가 쌍방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종가는 475원이며 주가가 쌍방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쌍방울은 는 거래량 494만 164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6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5만 2800 한 주, NH투자증권에서 77만 28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만 3788주, 한국증권에서 48만 6489주, 현대차증권에서 40만 31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8만 596주, NH투자증권에서 70만 6698주,
한국증권에서 61만 4,92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3만 8,800신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만 76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0만 6,1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1,1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역전쟁 관련주 쌍방울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